아름다운 황금사철입니다. 아, 지금 이제 9월 초인데요. 보통 사람들이 이 금사철을 봄에만 심는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용으로 내일 박스로 많이 나갑니다. 그래서 지금 그 포장작업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포장작업 하면서 그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내일 많이 나갑니다. 지금 심어도 좋아요. 어차피 가을 뿌리가 활착이 잘 되고 겨울 나고 내년 봄이면은 지금 이 수준이 40cm 정도로 자랍니다. 햇빛 양에 따라서 다 다르죠.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, 나무는 봄에만 심는 게 아니고요. 이 황금사철 지금 내일 출하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인테리어용으로 나가고요. 조경수로 지금 얘네들 나갑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이게 다 나가요. 이게. 이렇게. 가을에도 황금사철 조경수로 멋집니다. 황금사철 한번 키워보세요. 행복이 가득한 집 큰잎농장입니다.